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펌입니다. 아, 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봄은 입학과 결혼, 새롭게 시작을 하는 희망찬 계절이죠. 하지만 행복하고 또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을 앞두고, 재혼한 부모의 문제로 고민에 빠진 청춘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새로운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이혼에도 아이들은 성장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냉가슴을 앓게 됩니다. 바로 청첩장과 혼주석입니다. 아, 부모의 이혼이 세월이 한참 뒤인 자식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날까지 이렇게 질기게 따라다니며 문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이혼 부모들 때문에 마음에 또한번 상처를 받는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야,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실로 닥치면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수습하기 힘든 문제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죠. 가정을 꾸린 엄마, 전 남편에서 낳은 자녀, 그리고 엄마의 새 남편. 다행히 셋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새 남편과 전 남편에서 낳은 자녀가 서로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주워온 글씨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가족관계를 써내는 일이 생길 때마다 상처가 헤집어지고 특히나 자녀들에게는 아주 죽고 싶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선생님, 친구들과 그 부모들에게까지 모두 까발려지는 상황. 난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도 죽고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며 아이들은 성장하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졸업과 함께 이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할 일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자녀가 결혼을 앞두면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선 더 심각해지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시름 깊은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저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스물다섯 된 딸이 의붓 아빠와 성이 다른 게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게뭐 대단한 고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딸이 얼마 전부터 좋은 집안의 자제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보수적이라, 제가 딸의 친부와 이혼하고 지금 남편과 재혼했다는 걸 밝힐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저의 지금 남편이 딸의 친아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청첩장에 적힌 남편의 성과 딸의 성이 다르면 제가 재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 색안경을 끼고 저희 딸을 볼 테니 딸의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는 말 못하고 저희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딸의 친아빠인 전 남편과 결혼한 건 대학을 막 졸업한 후였어요. 연애가 뭔지 결혼이 뭔지 모르면서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그 남자의 부모님도 저를 예뻐하시니 그 남자와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전 남편은 결혼에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생활비도 주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낳아지려나 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딸이 6살 때 별거를 시작해서 딸이 9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같이 살 때도 딸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별거 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 혼자 고군분투하며 딸을 키우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친아빠보다 딸을 더 사랑해줘서
딸도 아빠라 부르고 진짜 아빠로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도 지금 남편이 다 부담했고요. 남편의 두 아들도 저를 엄마라 부르고 딸과도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이 재혼가정인 걸 모릅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서 저희들도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재혼하고 나서 딸의 성을 의붓아빠 성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갑자기 성이 달라지면 학교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못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의 성을 의붓아빠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되면 성 변경이 잘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결혼을 앞둔 딸을 가진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결혼할 때딸 가진 부모들은 죄다 죄인이죠. 그냥 자기 딸이 시집 가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해서 시부모들한테 아주 굽신굽신 합니다. 잘 보이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딸이 결혼해서 재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걸 밝혀지면 시부모들의 그 편견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 잘못해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걸 그렇게 안 보죠. 아유, 제가 엄마가 이혼하고 애비 없이 가지고 새 의붓아빠랑 살아 저렇다는 둥뭐 이런 얘기 듣기 십상입니다. 자, 어머니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딸이 당사자가 돼서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네요. 근데 이게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성 변경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어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성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쉬운 성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부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변경했는데 부모가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한 부모들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을 다 바꿔놨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예 성을 원래대로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됐어요.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성 변경 허가를 받기가 무척 까다롭게 되었다고 그래요. 야, 이거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커서까지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특히나 성인이 된그 자녀들이 성을 바꾸려면 더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미 성인이 돼서 이 자녀들도 자기의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들이 다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성을 바꿔버리면 거기에 또 관계들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잘안 해준다 그러네요. 다음 사연은 결혼을 앞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엄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2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어머니가 제 결혼식에 친아버지가 오면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걸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쯤 이혼하셨어요. 이혼 이유는 엄마로부터 들었는데 계속된 고부 갈등과 중간에서 중재하지 못한 아빠의 태도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어렸던 저에게 누구와 살 건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시며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부모님의 이혼 자체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각자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에겐 좋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저에게는 예전에도 지금도 좋은 아버지시고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자주 만납니다. 명절에는 친할머니 댁에 가서 고모 삼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끊어졌다뿐이지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니까요. 이혼 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말 부부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이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 입학할 즈음 재혼을 하셨고 지금 엄마 그리고 아저씨
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저씨와 아저씨 자녀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어머니가 분명 자신은 아저씨 자녀들의 결혼식 때 혼주석에 꼭 앉을 마음이 없다. 그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고 마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게 제 결혼식에 제 친아빠가 오면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새삼스럽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우리 딸 이렇게 불러주시며 잘해주시고 또 그리고 아저씨와 저도 사이가 좋지만 사실 저로서는 아저씨는 그냥 엄마의 남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엄마가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저희 아빠, 제가 초중고 대학교 졸업식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오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엄마와 마주치면 불편한 상황이 될게 뻔해서 너무 죄송하게도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졸업식 끝나고 바로 친구랑 놀러 간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크게 남아 있어요. 근데 결혼식은 졸업식과 다르잖아요. 일생에 한 번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제 아빠가 왜 없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왜 엄마가 없어야 하냐고요. 어떻게 엄마는 저보고 아빠더러 오지 말라고 말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딸 결혼식에도 오지 못할 아버지의 입장은 어쩌고, 또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극단적인 주장은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혼할 때제 의사 물어보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엄마 아빠의 책임으로 그 가정이 깨졌어도 단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엄마와 아빠의 각자 삶을 존중했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가슴은 아팠지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식만큼은 저에 대해서 그냥 그두 분이 부모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주석은 부부가 앉으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의 부모가 앉는 자리이고, 식 진행할 그한 시간 정도만 참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아저씨는 물론 어머니의 좋은 남편이지만, 저는 버젓이 친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결혼식이고, 내새 출발인데, 엄마 체면 차리려고 혹은 전 남편과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제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날, 제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건가요? 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두분 중에 한 분이 안 오신다고 생각만 해도 평생 제게는 한이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셨지만 저의 부모니까 한 번도 두분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없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결혼식입니다. 더군다나 아저씨가 혼주석에 앉는 상상은 머리털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에게 대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마음 아픈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연을 읽어드리는 내내 제가 되레 사연자분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뭐라 부연할 설명이 전혀 없죠. 그에 반해서 엄마의 이기심은 끝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식을 데리고 합쳐진 재혼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엄마의 역차별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자식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제 자식에게는 남편 눈치 보며 야박하게 구는 엄마 말이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어머니의 남편분과도 사이가 좋고 인격도 좋으신 분 같으니까 먼저 엄마 빼고 아저씨와 따로 시간을 내서 혼주석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엄마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뿐이니까요. 사전에 아저씨와 정기 작업을 쫙 해놓고 엄마 설득 작업을 하는 거죠. 또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저씨가 사연자분의 편을 들어줘서 좀 무마시켜주고 눌러주기도 하고요. 이 가여운 아가씨에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혼하기도 어렵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도, 이런 문제가 줄줄이 따라오네요. 참, 세상사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주셔야 돼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